청주에서 5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휘발유를 붓고 분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건데 치안의 최전선인 지구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50대 남성이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 앞을 어슬렁거리더니 곧 체포돼 안으로 끌려갑니다. 지구대 주차장에서는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이 남아 있습니다. 53살 이모 씨가 자신의 몸과 주차장에 휘발유 5리터를 뿌린 뒤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내보내면 분리해서 또 와요. 원인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억울해서는 못 산다니까. 1년 전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해도 아니고 내가 억울하길래 하기도 안 하는데 벌금이 나오느냐. 이 씨는 휘발유를 뿌리기 30분 전 해당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왜 입건했냐며 흉기를 숨기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즉결 심판에 넘겨진 50대가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찔한 보복이 이어지면서 경찰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